행하! 오늘 먹을 음식은 국밥 바로 먹으셔야 되지요! 일단은 국밥을 먹기 전에 손가락부터 좀.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못 듣겠어요? 아, 원래대로 돌아가자. 목 아파 죽겠다. 아, 이것도 벗어, 이거. 덮어 죽겠다. 아, 이게 또 못 참지, 이거. 자, 카메라야. 어? 뉴트리지네. 이번엔 배추김치? 따단! 양파, 순대, 아, 쌈장. 오늘 국밥 먹방이거든요. 국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물 간 괜찮은데요? 다대기 넣어가지고 빨갛게 만들어야겠다. 다대기 딱 넣어주고. 다대기는 요렇게 살살살살. 펭수는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라고? 술은 먹을 수 없지. 펭귄맨 누구야? 그런 거 사지 부탁합니다. 국물 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새우젓 조금 넣겠습니다. 원래 약간 국물은 좀 짜게 해야 돼. 그래야 밥을 말았을 때 밸런스가 확실하단 말이야. 깔끔! 소리 안 지르면 안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뱅수 목소리는 원래 이런데? 오늘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네? 뱅수는 담배 안 피우는데? 짜잔! 또 이거 부추 넣어달라고 너무 말씀하셔가지고 부추 얹어 먹겠습니다. 따단! 제가 왜 지금 국밥에 부추를 다 안 마는지 알아요? 국밥만 먹었으면 진작이 말았지. 하지만 이거 못 참지. 따단! 모든 국밥 순대 세트 15,000원. 이번엔 요 깍두기. 이 집은 깍두기가 미니언즈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 집 국밥 맛집이네. 이 집이 리뷰가 1000개가 넘는데 4.9점이더라고. 깍두기가 쪼매나면 숟가락으로 부으면 되지. 순대 3층 아스탑. 짜잔! 3초 이내에 묻다. 이상하다. 분명 먹방인데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오늘 굉장히 이상한 날이군요. 순대 한 입 해야겠네 이게. 짜잔! 이제 슬슬 부추 섞어 먹을까요? 아유. 슬램덩크 감독님 누구야 이거? 다음에 그거 해야지. 맛있냐? 역시 한국인은 국밥이다. 부추 하나가 숨어 있다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당장 먹어! 근데 여기 밥양이 좀 아쉽네. 밥만 좀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이게 바로 정량이지. 오늘은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는 내일이에요? 아, 맛있다. 여러분들 밥 추가 안 됩니다. 밥 더 먹으면 우량아가 될 수도 있어요. 집 근처 국밥집인데 구성이 좋아.
생각해보니까 이 집 소면을 안 주네. 근데 국밥에 소면 진짜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내가 갓 스무 살 땐 없었는데 한 2014년도부터 보인 것 같아. 그 노란색 소면. 역시 할로윈데이. 트릭 오어 트릭으로 선물을 많이 받는 날. 더 이상 선물을 받으면 이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부탁합니다. 근데 진짜 국밥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 누구야? 누가 지금 귀여운 척 한다고? 오늘 침묵을 유지하겠습니다. 인중의 황달 뭐야 이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 펭수가 입 주변이 노래가지고 이렇게 칠한 건데. 허허. 오늘 할로윈 특집 국밥 분장을 펭수 분장을 하고 국밥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군요. 공기 세이킹. 아, 오늘 국밥 잘 먹었다. 펭바.